오들어. 뼈 마른 머리라나. 아이고 야야야야. 속이빨이 겁나게 돋네요. 뭔가 아 토 날 것 같아. 여기 못 있겠어. 이건 역대 충격이야. 사람들 부르면 안 돼. 후회가 되지. 다 부질없어 그냥. 뭐 후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나의 신도님들, 제갓집들. 다시 흉가에 투입을 했습니다. 뜨거운 시청과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은 역시나 사냥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섬뜩한 게 기분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어떠신가요? 저는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실 때가 제일 무섭고요. 지랄. 성심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환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너 쓰러지지 좀 마. 댓글 있더라, 야. 사실 언니는 귀신 영감만 실리면 쓰러져서 너 그래도 보약 한 채 해준단다. 죄송합니다. 제가 등치에 비해 좀 약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막내. 저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살아남아서 파이팅 해볼게요. 야, 오기 전에 기분 어땠어? 처음에 이제 집에서는 엄마가 막 이랬을 때는 좀 안심이 됐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머리하고 저는 희한하게 그 임신한 여자처럼 구역질을 찾고 해요. 미치겠어요. 저도 똑같이 엄마가 자꾸 시시해 자꾸 이러니까 뭔가 약간 가스라이팅 되다가 말았어요. 말았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어깨부터 머리 아픈 맞아. 거부터 시작해서 밑밥 깔았는데 안 먹히네요. 안 먹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미하게 뭐 약에 취한 듯이 몽롱한 거랑 현기증 나는 거랑 오가이트가 많이 쏠렸고 그다음에 왼쪽 여기 뇌가 깨지면서 이렇게 어깨 나가고 다리 부러진 게 느껴지더라고. 어쨌든 국토 정화는 쭉 이루어진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오늘도 구석구석 탐방을 하고 멋있게 정화를 하겠습니다. 빠샤! 여기 아저씨 안 보여? 174, 몸무게 64kg 정도 체형 남자. 나이는 50대 초반. 특이하네요, 여기. 다리 꼬고 앉아서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지. 이 천장 프레임? 여기에다가 목을 메인 것 같은 게 저쪽 라인에서 투신, 몸을 투척한 것처럼. 아, 나 너무 어지러워. 뼈 마디마디가 막, 나는 목을 맨 게 남자로 보이거든? 맞아. 뛰어내린 것도 남자 같아. 아, 나 여기서부터 막 갈린 느낌이. 어, 이거 뭐야? 님 뭐냐? 벌. 꿀벌 죽은 거야. 밑에 봐봐. 이게 다 뭐야? 꿀벌이 왜 여기에서 떼거지로 죽었지?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액체 뭐 쏟은 것처럼. 어? 이거는 불 붙은 자국인데? 약간 끝에는 불이 붙었는데. 확 잡아돌리는데. 근데 여기에 귀신이 있진 않아. 우리가 계속 같이 다닐 순 없어. 여기에서 두 층. 지금 층 밑에 거, 내 거. 나 그 다음 밑에 거 가운데 낄래. 너 계속 인축으로 내려가. 안녕히 계세요.
오 깜짝이야 이씨 너 이씨 처음으로 여자를 봤는데 왜 청승맞게 침대 끝에 골투 앉아있어. 아 천장에 물 새고 검은 곰팡입니다. 야 이거 모탕 스타일 보면은 좋게 15년 이상 된 디자인이야. 오 이거 신발 자국 누군가가 나 말고도 흉가 체험을 한 거네. 이 봐라 이 봐라 이 어린애들이 가스 부른 거야. 가스 흡이. 근데 오색을 이렇게 찢어서 놨고 그리고 실제로 이불을 사용하다시피 아니 무슨 라면을 몇 봉지나 먹은 거야 여기? 야 지금 의도적으로 부러뜨려서 여기다가 처박은 거지. 남자야 젊은 애가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근데 여름이었나 본데 죽은 게 옷이 여름 옷 복장이야. 봤죠? 이 신문을 한번 볼까? 날짜가. 2013년 6월 14일. 2013년도에서 시간이 멈춘 거야? 네. 다이로 떨어지고. 어우, 천장 봐봐. 뭐야. 가을 우렁차. 새 건데 곰팡이가 앉았어. 귀신이 손을 대면 방부제가 섞여 있는 것도 상하는 거지. 여기 보면 곰팡이 떠 있잖아. 이거 새 거야? 뚜껑 안 딴 거야?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아? 때타올. 너무 각이 잘 잡혀 있어. 발자국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근데 이거는 각 하나가 안 틀려 있고, 되게 신기한 거는 저 등이 새 거로 교체한 거 못 느껴? 사용을 누가 했었나 봐. 되게 웃긴다, 여기. 자, 이번 층은 옥상보다는 덜합니다. 저 밑에 층으로 탐험을 가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어지럽고 생각보다 여기는 조금 맹숭맹숭했습니다. 어이구, 야, 야, 야.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 시트 어머 어떡해 여기서 그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연탄불인가? 어 소름 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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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자분, 40대? 어, 너무 무서워. 머리 풀어헤치고. 째려봐. 막 무섭게 째려보셔. 여기는 이 노숙자들도 여기 와서 살았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흉가 체험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데 참. 이 방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유리도 최근에 깬 것 같아, 최근에. 아주 돌을 던져서 깼고.
여기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무서운가 봐요. 웅크리고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서 돌아가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왜소해. 그리고 되게 서글프고 눈치를 너무 많이 봐. 나이는 많은 아저씨인데 혼자. 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 이거 밤 누가 여기서 뭘 했나? 아, 얘들 머리가. 이게 분명히 뭔가 태우고 번개탄 같은 건데 자살을 기도한 건가? 나 미식거려. 엄마랑 층을 바꿨으면 좋겠어. 나 여기 들어가 머리가 되게 아픈데 지금 보이는 건 없어요. 엄마랑 나 바꿀래. 상당히 오래됐나 봐요, 건물이. 천장도 다 내려앉고. 여긴 사실 여기 안쪽에는 뭐가 없기는 한데 서깃발이 겁나게 둥네요. 여기 여자분 하나 앉아있고 아줌마 하나, 카운터 보시던 분이고. 여기서 돌아가신 분 아닌 것 같은데 오갈 데가 없으셔서 오셨나. 어, 다리 후달거려. 아, 왜 이렇게 욕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남자 하나가 서 있는데 30대 후반? 술 냄새를 그렇게 풍겨요. 언짢고 갓짢고 너네도 여기 구경 왔냐는 그런 약간 시비주. 근데 뭔가 이렇게 소통을 자꾸 거부하시는 느낌이네. 되게 공격적이고 뭔가 불만이 엄청 많으시네. 여기서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시다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제 연금으로 봤을 때. 놀랬지 않아요? 여기도 여자 하나. 많아봤자 30대 초반. 여기가 뭐였을까? 샤워실? 여기서도 자살로 가신 남자분. 저 옥상에 있던 분 말고 여기서. 뭔가 막 몽롱해. 몽롱해서 천인지 끈 같은 걸로 벽 이런 데다가 뭔가를 매달아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목을 매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목을 매달기 전에 뭔가 약 같은 것도 드신 것 같고. 근데 자살하신 연가여서 그런가 뭔가 확 실리지도 않고 그냥 느낌만, 느낌만. 어, 여긴 침대가 없어. 지방역? 약간 젊은 애인데. 약간 미성년자 비슷한. 근데 이상하게 이 터는 공격적이지가 않네. 그냥 이렇게 슬픈 눈으로 그냥 이렇게 신기한 듯이 쳐다봐. 지금 사라졌어. 생각보다 많은 영가들이 잠식을 하고 있진 않아. 점점 목구멍이 아파. 왜 이러지? 이 뭐야? 뭐지? 어! 소리 들었어. 사사삭 사사삭 하잖아.
기거를 했네. 노숙자 같이 누가. 뭐야? 번개탄 아니야? 음식을 여기서 해 먹었나? 부탄가스가 있고 냄비도 있는데 번개탄을 피워놨어. 한 개 피운 게 아닌데 이 밑에도 번개탄이 있어. 지금 여기 테이프 자국하고 여기하고 있으면 이거를 닦고서는 테이프를 발랐다는 거잖아. 여기서 자살한 거야? 아니면 자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어. 근데 자살을 했으면은 혼백에 바로 떠야 되는데 혼백은 왜 안 뜨지? 혼백은 안 떠. 이거 봐봐, 테이프. 겉에서 바른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다 바른 거거든? 골 때리네. 근데 전 의문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렇게 했는데 지방용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귀신은 아직 안 보여. 그러면은 죽기 직전에 발견해서 밖으로 나갔거나 이제 자살을 한 것 같진 않고. 와, 여기는 막 난장판. 여기에서 밥을 해 먹었나. 무슨 냄비 뚜껑도 있고 재떨이가 남아있네요. 아니 정말 이상해. 저쪽에도 위에층에도 번개탄 핀 게 있잖아. 여기도 있어. 이게 지금 저 떼운 거잖아. 그리고 이상한 건 의도적으로 누가 수프 연출한 느낌?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기거를 쓰면 이 정도로 어질르지 않거든. 지가 살아야 되는 공간이니까. 여기 막 유리창에 다 거울을 다 깼어. 달려. 2008년도. 그럼 2008년도부터 장사를 안 한 거야, 얘네? 아, 갈수록 막 여기 막 곰팡이가 엄청 심하네. 여기는 2007년. 아까 2008년이었으면 2007년까지 하고 그냥 장사를 안 한 거야? 여기도 2007년 달려. 이게 아까 저쪽에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뭐지? 벽지가 내려앉은 거야? 이 밤 봐봐, 밤. 유리창 오시게 깨놨네. 왜 유리창을 다 깨고 그러는 거야? 남의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클레어, 애기들 뭐 발견했어? 저는 이 방에 있는 여자분하고 그 끝방했던 마른 할아버지 말고 엄마. 근데 저는 이 방에서 머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나도 아까 갔다 왔어. 그 영가를 못 봤어요. 저. 응. 머리가 겁나게 아픈데. 니네 302호 갔다 왔어? 아니요, 저희 2층하고 얘 1층 갔다 왔죠. 10분 시간 줄 테니까 위에 층에서 302호 갔다 와봐. 302호. 302호 가서 땡 느껴보라고. 저는 사악한 신엄마입니다. 난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 구역질라. 아. 아, 토 날 것 같아. 아, 냄새 구역. 아, 남자잖아. 이분이 죽은 다음에 바로 발견되는 것 같진 않나. 부패. 응. 아.
아우 나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냄새라고 해야 돼? 아 몰라. 생선 썩은 아 뭐라 생선도 아니야 이거는 고름 냄새라 그러지. 이 몰골이 아 이거 너무 아. 충격인데. 아 구역질 나 나 여기 못 있겠어. 아 냄새 나. 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 와 이건 역대 충격이야 나는. 여기가 1층이라 프론트인가 보다. 아우 막 여기 막 뭐야 주차장 지하? 낙엽이 이 창문이 뚫려갖고 막 들어왔구나. 젖어 있는 거야? 아 물이 찼네. 물이 많이 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궁금한데 저기 아 저 지하가 또 매력이 있는데. 전기는 다 끊어놨네 수조를 보니까. 아 1층에도 객실이 있는 거야? 와 1층에 손상이 되게 심하네. 나오세요. 젊은 남자 여기 문 뒤에 서 있었는데 특별하게 뭐 저기 한 게 뭐 여긴 뭐야? 젊은 여자랑 할머니가 뚝하니 각자 여기 앉아 있고 젊은 여자 할머니 여기 앉아서 구경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이 동네의 수비가 그냥 이제 여기가 흉가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 이렇게 앉아있고 애기들 302호 느낌이 어때요? 냄새가 너무 나고요. 구역질이 계속 나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 늦게 발견됐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 충격이었어? 전 그런 처음 모습 처음 봤어. 엄마는 의문인 게 연주 거기서 사람이 죽어서 발견을 했으면 거기에 지방령이 돼야 되잖아. 영이 안 뜨잖아. 나는 안 떴어. 두 번째 시체가 죽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를 하면 그 침대 위에 부패한 흔적이 있어야 돼. 네네. 침대가 너무 깨끗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트릭을 쓰지 않았을까? 혼과 체험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 의견이 100%일 순 없어. 시청자분들 정말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 요번 편은 내가 꽃님들한테 퀴즈를 던진 거야. 댓글 남겨주세요 의견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폐모텔이 되게 경제난이 보이고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이건 아무리 폐모텔이어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이야. 남의 집 자산을 그렇게 무식하게 막 유리창 깨고 막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진짜 죄받아. 이 터가 생각만큼 막 흉가여서 사람이 죽고 막 이 정도는 아니어도 습이 너무 많으니까 음이 강했겠죠. 그래서 터를 정화를 열심히 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된 임자가 나타나서 빛을 다시 바라는 날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벽면에다가 제가 이제 터부적을 내린 게 누군가가 새롭게 이곳에서 음기를 다시 받아서 화려한 옛날처럼 새로운 주인이 잘 나타나고 좋게 해결되라고 건물 자체에다가 부적을 내렸습니다. 오늘 터전마전에 폐모텔이 옳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하니 몸이 무겁고 아픈 터야, 내려앉는 터야. 그러니 안쓰럽게 이를 데가 없구나. 한밤 피바람이 휙 지나갔기 때문에 터가 꺾였다 이렇게 이르십니다. 오늘은 나 나는 이토부 전에 아까 옥상에서 그 의자에 앉아있던 그 사람 영가가 꼭 이 터전에 지방용으로 있지 않아도 내가 오며 가며 이 흉가가 되면서 그냥 바람결에 구름결에 비어있는 터에 임자 없는 터에 들어와서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니 아이고, 아니 이게 다 무슨 난리야. 난 이게 막 무서워. 우리는 그냥 있었어. 예.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너무 무섭고 해코지하고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럼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니 우리 괴롭히지 마시고 그래도 소주 한 잔에 아유 저 음식들에 저 많은 것들 나를 위해서 해준 거죠. 예, 맞습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길에 감사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나는 목을 메고 내 목숨을 끊은 사람인데요. 너무나도 무서웠고 우리는 누가 이렇게 달래준 게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어쨌든 손뜻해요. 이거 우리 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좋은 데 가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겁먹지 마셔요. 좋은 곳 가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러워. 아, 죽을 것 같아. 나는 낙상이 아니에요. 예. 내가 나를 던졌다고 이렇게 이렇게 팔다리 아프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아니 근데 왜 돌들을 던져? 여기 보면 앞에 돌멩이들 있죠? 예. 저기에서 그냥 던진 돌이에요. 알아요? 주인이 따로 있어.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는 객이야. 사람들 그러면 안 돼. 돌멩이 좀 던지지 말라고 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싫어.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쓴다고 해도 내가 던졌기 때문에 예. 나는 내 죄값을 치르고 있어. 고통 조금이라도 꼭 벗으세요. 음식 드시고 새 옷 입고 아픔 잊으세요. 후회가 되지. 후회가 돼. 빚에 쪼달리고 사는 게 괴로우면 모든 게 다 부질없어. 그냥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한 줄기 바람으로 다 끝나. 그걸 몰라.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말문 터보니 너무 감사해요. 이게 목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침대에 걸쳐 앉았던 예. 원래는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1, 2km 안에 있어.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내 집이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있는 건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예쁜 옷 입으시고 음식 드시고 좋은데 가셔요. 나보고 알아서 꺼지라는 거야?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길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왜 그러는 건데? 여기 오래 계시면 좋지 않으세요? 아니 오래 있는 것도 내 마음이지. 더 내 집이야. 더 좋은 곳이 많아요. 갈 데 없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쫓아내면 나더러 어떡하는 거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드리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간다는데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막 있어? 아니 저희 어머니가 길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놓으시고요. 진심이에요? 네. 저희는 해코자라 온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뭐 하소연하면 뭐 하겠어. 가라는데 가야지. 예쁘게 입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나를 잘 보내줄 거지. 네, 이상한데 가둬놓고 막 이러는 거야. 아유, 저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세요. 믿으셔요. 감사해요. 네, 여기 아까 여기 앉아있는 할머니야. 사실은 이 동네에서 예. 사고로 죽었는데 예. 오갈 데가 없어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막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왔지. 어쨌거나 주인 없는 집에 와서 잠깐 있었는데 어휴 좋다. 어쨌든 아휴 감사.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나는 이 도당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 근처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잖아. 예. 거기에서 한 번씩 마실라고. 아유 그래도 내가 살아생전에 어지럽군데 치매가 왔다 갔다 했더니 정신이 산만해. 어쨌든 머리가 너무 무거워. 오늘 다 벗고 가세요. 좋은 곳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때때 옷이 이렇게 좋아. 종종 놀러 와야겠어. 감사해요. 아유, 좋다. 활활 날아서 갔다. 좋은 곳 가셔요. 아, 오늘은 나 길 갈라서 팔산 지옥 지나서 연안대로 그냥 왕생들 하시고 아. 이름 없는 무명남이야, 무명녀야. 그래도 여기가 한이 들어서 이거 봐봐. 어? 깨끗하게 찢어지잖아.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귀신들이 매너가 좋아요. 특별하게 한도 많지 않고, 그래도 자살기가 있다면은, 자살기가 수월하게 한 번에 가지 않지만, 터전에서, 아. 자살 몸을 지니까 조금씩 이렇게 막 너덜해지기 시작하잖아. 가슴에 한 풀고 좋은 데 가게끔 제자가 많이 학대요. 아, 도당에 부군님들, 도당 할머니들, 텃대간님들 안 안 받아서 이곳에서 갈 곳 없어서 있었던 무명남의 무명녀들이야. 아, 오색천에 아, 예단으로다가 잘 받아서 이 불길 따라서 부적의 길 따라서 근나왕생들 하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한스럽고 원스럽지만 괜찮다고 이러시니 자, 길 따라가세요. 십수왕 앞으로다가 아, 칼산지옥 지나서 다 방울소리 듣고 아, 이 부적의 불빛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한없이 원없이 이 터에서 떠나셔. 아. 생각보다 터가 이렇게 뭐 지방령이나 객기 뭐 이런
잡스러운 잡기들이 가득하진 않아요. 몇 명 안 됐고 원도 있고 한도 있었지만 인격들이 되게 조용했고 이 터가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용궁터고 지신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터인데 수의 기운이 좀 있어갖고 결국에는 몸이 아프고 깔아지는 터였지만 오늘 이제 몇 분 안 되는 분들 다 이렇게 꽃길로다가 인도하고 터를 정화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꽃님들 누군가의 자산입니다. 남의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 갖도록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른 몇 군데 갔던 데보다 여기가 그나마 괜찮은데 저도 어머니처럼 너무 예의 없이 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는 오늘 어땠어요? 엄마가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 영가분들 모습을 보니까 편안해 보이죠. 그게 너무 달라서 좋고 울고불고 안 하고 그게 너무 뿌듯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발 이제 흉가 와가지고 막 깽판 객기 이런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여러분 꽃님들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더 정화를 한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뜨거운 박수와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자.